너 회사에서 도둑질하다가 해고당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야? 아, 엄마, 도둑질이라뇨.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세요. 이장구 너도 알고 있었어? 아니, 중간에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. 착오는 무슨 착오? 이장구, 너 지금 얘를 싸고 돌 때야? 변호사 와이프가 도둑질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봐. 누가 너한테 일을 맡기겠어? 세상에,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. 이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? 엄마, 아니라고요. 아니라잖아. 내가 미프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밝혀낼게요. 밝히긴 뭘 밝혀? 회사에서 이유 없이 해고를 시켜? 너, 네 친정 도와주려고 빼돌렸니? 아님, 우리 몰래 돈 필요했던 거야? 세상에, 어떻게 이제는 하다하다 도둑질까지 해? 어? 우리 장고 악기를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고? 어머니, 저 정말 안 그랬어요. 안 그랬다고요. 내가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? 엄마, 이풍이도 엄마 며느리예요. 가족인데 그냥 감싸주고 믿어주면 안 돼요? 내가 미풍이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밝혀낼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. 이장구, 쟤 네 짝 아니야. 이제라도 정신 좀 차려, 제발. 이제 제가 왜 이런지 아시겠죠? 이제 제 마음 아시겠죠? 엄마. 소리야? 도둑질은 뭐고 해고는 또 뭐야? 우린 그냥 모른 척해요.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.